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울산에서 열린 개막전을 비롯해 대회에 출전하는 대전, 세종, 충남 선수단의 각오를 담아왔습니다. 박현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3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 울산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이 실현된 곳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굳은 다짐이 작은 어촌이었던 울산을 공업화의 전진기지로 우뚝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이곳 울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도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7개 시도에서 2만 7,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일주일간 49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금번 대회는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노력해 왔습니다. 제 103회 전국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과 함께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사전 경기에서 펜싱 오상욱과 하태규, 유도 김희연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먼저 전한 대전시는 종합순위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전에 우리 시 선수단은 육상을 비롯한 48개 종목의 선수단이 제100회 대회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하는 종합순위 13위를 목표로 출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선수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해 왔으며 대전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펜싱, 탁구, 핀수영, 볼링 등의 강세 종목에서 종합 입상에 도전하고 육상, 야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가장 작지만 젊은 패기가 돋보이는 세종시는 33개 종목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예, 이번 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220명의 임원과 338명 선수 총 558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저희 세종시에서는 사격의 김민정 선수를 비롯해서 세팍타크로 고대 여자축구부 테니스 그리고 수상스키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규모는 가장 적지만 그동안 닦은 실력과 불굴의 의지로 전국에서 가장 활동성이 빛나는 체육선수단이 되겠습니다.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을 비롯해 태권도 장준 등 스포츠 스타가 많은 충남도는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지난 3년간 많은 구슬땀을 흘려왔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선수단은 49회 전 종목에 1,788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3년 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우리 충청남도 선수단은 시도 종합 6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과학적 훈련 지원입니다. 우리 충남과학센터가 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수, 개인별 체력 측정, 운동 처방, 스포츠 심리 지원, 영상 분석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과학적으로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전국체전은 타오르는 성화처럼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불꽃...
대전과 세종, 충남 선수들의 승전보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